우화하면 이솝우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추상적이고 딱딱한 교훈이나 진리를 비현실적이지만 소박한 이야기의 틀에 담아 보편적인 지혜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화가 가진 힘이죠.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지혜와 깨달음들이 우화를 통해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류시와 시인의 우화집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인도 우화집,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들려드립니다. 류시와 시인이 매년 인도를 여행하면서 기차 안에서 갠지스 강가와 사원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서 듣고 수집해 놓은 인도의 우화들 중에서 지혜와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100편을 골라 엮은 책인데요. 어리석은 왕과 현명한 조언자, 성자와 도둑, 잘난 체 하는 학자 등이 죽비 같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을 펼쳐나갑니다. 류시와 시인은 책의 서문에서 자신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모으는 이야기 수집자라고 말하는데요. 진리라는 꿀을 더 많은 이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부지런히 수집한 보석 같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세 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우화들을 통해 풀어놓는 맺음말까지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진실한 한 문장.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중한 명인 유디슈티라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장차 왕권을 물려받게 될 유디슈티라는 4명의 남동생을 비롯해 많은 사촌동생들과 함께 구루쿨에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어느 날 교사들의 감독관인 구루가 소년들의 수업 진도를 점검하러 왔다. 구루는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배웠는지 물었고 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구루 앞에 내놓았다. 유디슈티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구루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소년은 초급 읽기책을 펼치며 조금도 부끄럼 없이 밝고 행복하게 대답했다. 저는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구루가 놀라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그 이상은 배운 것이 없는가? 그러자 유디슈티라는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두 번째 문장도... 구루는 화가 났다. 마지인 유디슈티라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높은 지식과 위대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굼뜬 것은 예상밖의 일이었다. 구루는 소년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는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더 많은 매를 댈수록 아이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철학을 가진 구루는 소년에게 사정없이 회초리를 후려쳤다. 구루가 잔인할 정도로 매를 휘둘렀지만 소년의 모습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매를 맞기 전과 다름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구루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매질을 가해도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구루의 마음도 차츰 진정되었다. 구루는 생각했다. 말 한마디로 나를 파면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다스리고 인도 전체를 통치할 이 소년이 어찌 이리 평온한가.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형제들은 내가 엄하게 대할 때마다 분개하고 내 회초리를 잡아채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변함없이 명랑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다. 그때 구루의 시선이 소년이 배웠다고 말한 첫 번째 문장에 꽂혔다. 인도의 초급 교과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단어들로 시작하지 않는다.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의 알파벳 뒤에는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다.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 소녀는 첫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며 두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지금 구루의 눈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는 다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구루의 한쪽 눈은 소년을, 다른 쪽 눈은 문장에 가 있었다. 순간 그 문장의 뜻이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쳤다. 소년의 얼굴이 문장의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화신 그 자체였다. 침착하고 차분하며 밝고 순수한 소년의 얼굴이 스승의 가슴에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전해주고 있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이었음을 구루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지 입술을 통해서만 문장의 의미를 배운 것이다. 이제 구루는 이 문장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아있는 문장이 될 수 있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았는지도 깨달았다. 한 소년이 진정으로 첫 문장을 배운 반면에 자신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소년에게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했다.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의미였다. 구루는 회초리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년을 들어올려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소년에게 말했다. 적어도 한 문장을 진정으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경전의 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나는 그 한 문장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며 냉정과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구루의 말을 듣고 소년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 역시 아직 이 문장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 올라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5분 동안 매를 맞으면서 마음에서 이따금 화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는 다시 마음이 흔들려 저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유혹을 느꼈어요. 첫 문장을 완전히 배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녀는 두 번째 문장,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를 배웠다고 말할 때 약간 주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직은 진실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한지 모른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요디슈티라는 이후의 삶을 통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살았다. 그리고 하스티나푸르 왕국의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두 문장 중 어느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배운 한 문장은 무엇인가? 머리로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진정한 앎은 무엇인가? 바가바드 기타와 숫바구니. 늙은 농부가 산속 농장에서 어린 손자와 단둘이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식탁에서 오래된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몇 장씩 읽었다. 바가바드 기타는 전투를 앞둔 제자 아르주나에게 스승 크리슈나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침서이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모든 것을 따라했다. 밭에서 일할 때도 할아버지의 걸음마다 따라다니고 동물들을 보살필 때도 할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했다. 아직 어려서 대부분의 일들이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했다.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옆에 함께 앉아 읽었다. 하루는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매일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해한다 해도 책을 덮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로 속에 숯을 던져넣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아보았다.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다가 난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대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이 숯바구니를 들고 강에 가서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오너라. 소년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물을 떠서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바구니 틈새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렸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빈 바구니를 보여주자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소년을 다시 강으로 보내며 말했다. 바구니가 새니까 좀 더 빨리 뛰어야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다시금 강으로 내려가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서 재빨리 뛰었다. 하지만 문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구니는 다시 텅 비고 말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바구니로 물을 나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말하고 물통을 가지러 가려 했다. 노인이 말했다. 물통으로 떠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구니에 가득 물을 떠오는 것이다.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해 뛰지 않는 것 같구나. 그는 문 밖으로 나와서 소년이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년은 다시 강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자신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구니를 손에 들고 가면서도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손으로 바구니의 틈새들을 다 막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바구니에 물을 담아온단 말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물이 바구니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확실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소년이 강물 깊이 바구니를 담갔다가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서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소년의 손에 들린 바구니는 물이 다 새어나가고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소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보셨죠,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노인이 애정어린 눈길로 어린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잘 보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소녀는 바구니를 살펴보았다. 늘 수치를 아르는데 사용해온 바구니였다. 그때 처음으로 소녀는 바구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제나 수검댕이로 덜었던 바구니가 어느새 안과 밖이 햇빛에 비친 날 만큼 깨끗해져 있었다. 그동안 바구니 안에 남아있는 물만 생각하느라 바구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 너는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 내용이 너의 마음 틈새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너의 안과 밖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꾸준한 수행이나 명상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다. 이 숫도 한때는 백단양 나무. 왕이 사냥을 하러 깊고 울창한 숲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달려도 좋은 사냥감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숲에서 나오는 길마저 잃었다. 수행원들과도 멀리 떨어진 왕은 혼자서 밀림지대를 벗어나는 방향을 찾느라 헤매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목이 말라오고 심한 공복감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극심한 피로와 배고픔으로 몸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오두막 한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마지막 남은 기운을 내어 오두막에 다가가 보니 안에는 부종민이 살고 있었다. 너무도 반가워 왕은 문을 두드리고는 그 부종민에게 물과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부종 남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왕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 안으로 안내해 직접 만든 나무 의자에 앉게 했다. 그러고는 먼저 야생 열매들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정성껏 음식을 요리해 왕에게 내놓았다. 갈증과 허기에 지쳐있던 왕은 서둘러 음식을 먹은 뒤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왕은 기운이 났고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부종민에게 거듭 감사해하며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말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며 그대의 친절함과 환대에 감동했다. 그대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내 소유의 백단양 숲한 곳을 그대에게 주겠다. 며칠 후 왕궁으로 오라. 그러면 관리들에게 지시해 소유권을 그대에게 넘겨주겠다. 며칠 후 부종 남자가 왕궁으로 찾아왔고, 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백단양 숲의 소유권을 건네주었다. 부종 남자는 백단양 나무의 특성이나 중요성,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일 뿐이었다. 그는 백단양 나무를 베어 불에 태워서 숯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숯을 시장에 내다 팔아 먹고 살았다. 그 일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마침내 한 그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백단양 나무가 숲으로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 남은 한 그루 나무를 베려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고, 나무가 온통 비에 젖었기 때문에 부종 남자는 숯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 자체를 그냥 내다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백단양 가지들을 여러 단으로 묶어 왕궁 앞 시장으로 향했다. 그가 나뭇단지를 내려놓자 시장 전체가 백단양 향기로 진동했다. 백단양 나무다발의 매혹적인 향기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신기해하며 백단양을 사고 싶어 했다. 부족 남자는 곧 매우 좋은 가격에 백단양 나무 다발 모두를 팔았고, 똑같은 나무로 만든 숯을 팔았던 때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지금까지 값비싼 백단양을 숯으로 만들어 싼 가격에 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자신의 무지로 인한 행동을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원산지가 인도인 백단양 나무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의 신성한 의식에 사용될 만큼 깊고 은은한 향을 가진 신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알려진 매우 귀한 향나무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천상계에서는 백단양의 향이 난다고 믿는다. 자신을 팔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혹시 백단양 나무인 것은 아닐까? 맺은 말. 관역을 마칠 것인가, 관역을 그릴 것인가? 남인도 마두라이 지역의 유명한 여왕 라니 망간말 앞에 외국인 포로가 한명 끌려와 무릎 꿇려졌다. 여왕은 분노에 차서 명령했다. 당장 처형하라.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포로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막상 죽음이 확실해지자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국어로 가장 천박한 말들을 사용해 여왕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고양이가 눈앞에 개와 싸우듯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러댔다. 여왕은 그 언어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포로가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신 중 한두 명이 포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대신들은 머뭇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선한 성품을 지닌 한 사람이 대답했다. 여왕님, 이 자는 성스러운 코란 경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여왕이 물었다. 어느 구절에서지? 대신이 말했다. 신은 선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군. 여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녀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포로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나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준 것은 잘한 일이다. 나는 내 분노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를 풀어주겠노라. 그때 여왕의 질문에 대답한 첫 번째 대신과 경쟁 상대인 다른 대신이 불만 섞인 말을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우리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오. 특히 여왕 앞에서는. 그 말이 여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여왕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두 번째 대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여왕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 대신은 여왕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로는 결코 코란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상스러운 욕설과 추잡하고 모욕적인 말을 여왕님께 퍼부었습니다. 단연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왕이 이마를 찌푸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진실보다 그의 거짓말이 더 좋다. 내가 느끼기에 그대의 진실은 나쁜 마음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왔고 그대도 보았듯이 그 결과 또한 선한 것이 되었다. 이 책에 내가 모은 인도의 우화와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허구의 것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결말을 원본과 다르게 맺은 것도 있을 것이다. 삶의 결말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낭만적이지만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신과 영웅과 전설적인 성자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책의 저자인 나는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각자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진실과 진리를 향해 여행하는 영웅들이라는 사실도. 작가는 스토리텔러이면서 샤먼에 가까운 존재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면서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사인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갠지스 강가나 히말라야에서 인도의 현자에게 듣듯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음미하기 바란다.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미소 짓게 되기를, 각각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선한 의지와 지혜를 일깨워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기를. 아, 하마터면 한 가지 이야기를 빼놓을 뻔했다. 한 이름난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매번 주제에 딱 맞는 예화를 찾아내시는데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은가?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겠네. 그러면서 다음의 예화를 들려주었다. 한 청년이 소총 사격술을 배우기 위해 군사학교에 입학했다. 4년 후 청년은 사격술의 이론과 실기를 모두 익히고 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장과 우등 상장을 들고 고향의 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그는 어느 낡은 창고벽에서 백목으로 그려진 여러 개의 작은 원들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각각의 원마다 정중앙을 관통한 자국이 나 있었다. 청년은 경이에 찬 눈으로 그 원들을 바라보았다. 대체 누구이길래 이토록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진 걸까? 단 한 방도 관역 중앙에서 벗어난 곳이 없었다. 어느 군사학교에서 배웠으며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길래 이런 놀라운 실력이 가능한 걸까? 한참을 탐문한 끝에 그 명사수를 찾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맨발에 때묻은 옷을 입은 시골 소년이었다. 청년 군인이 소년에게 물었다. 누구에게서 이 훌륭한 사격술을 배웠니? 소년이 말했다. 아무한테서도 안 배웠어요. 청년은 더욱 놀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도로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소년이 설명했다. 비결은 간단해요. 먼저 벽에 대고 새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총알 자국 둘레에 백묵으로 원을 그리면 돼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비결도 이것이다. 특정한 주제에 알맞은 예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나 일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보관해둔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것에 어울리는 주제가 나타난다.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는 의미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의미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작가는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소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만남 속에서 글의 주제를 발견하는 사람이듯이 당신 또한 완벽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관역에 적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기다리는 대신 삶이 주는 모든 것에서 선물을 발견하고 긍정의 동그라미를 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완전한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매 순간 자신만의 관역을 그려나가는 어린 소년처럼. 덧붙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작가이지만 관역을 마치는 소년의 일화를 포함해 이 책에 실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제를 재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